오늘은 문정동의 냉물에 방문했어요. 문정동의 냉물에는 이게 냉면이 유명한데요. 주문은 코다리 냉면 맛있겠다. 코다리 냉면하고 직화 고추장 불백하고 그리고 얼큰 만두 전골로 주문해 볼게요. 드디어 기다리던 얼큰 만두 전골이 먼저 나왔습니다. 네, 요거는 코다리 나오는 육수예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문정동 맛집 냉불 기본찬도 깔끔하게 나온답니다. 얼큰 만두 전골에는 만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얼큰 만두 전골. 아, 너무 맛있겠다. 신선한 쌈채소도 나오고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직화 고추장 불고기가 나왔는데요. 윤기가 잘잘. 빨간색의 촉촉한 양념이 군침 입을 꺽 넘어가더라고요. 얇게 슬라이스한 고기로 만들어 부드럽게 먹기 좋았답니다. 캬, 직화 고추장 불백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어머, 초다리 면에 여기 만두가 들어가 있네. 식초 뿌리고 겨자도 뿌리고 문정동 맛집 냉불 냉면은 가시오가피면이라 색깔이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먹어보면 맛도 굿! 일반 냉면과는 차원이 다른 건강해지는 느낌이랍니다. 냉면 먹는 동안 얼큰 만두 전골도 맛있게 끓어주네요. 만두 전골 가운데 보니 분홍색, 노란색의 복주머니 만두도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간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두. 만두가 나뭇잎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이 냉불에는 주머니로 만들어서 이게 들어있어요. 색깔별로. 어, 예쁘다.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리고 김치도 넉넉히 들어있네요. 불백 먼저 먹어볼게요. 코다리 냉면도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코다리 냉면에 들어있는 쌈차를 생긴 게 궁금했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예요. 예쁜 무쌈 만두. 만두 전골도 먹어볼게요. 복주머니도 잘 어울릴게요. 100% 한동과 국내산 김치로 자체 생산한 프리미엄 만두. 만두에 만두 속과 아주 꽉 찼네요. 만두 전골에 들어있는 만두는 김치 만두와 고기 만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큰 만두 전골이라고 해서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매워요.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매운 거는 못 먹는데 이거는 적당히
살짝 매콤해서 맛있네요. 더 맛있어요. 문정동 맛집 냉불. 먹다 부족한 반찬은 셀프 코너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후식으로 시켜 매실 그리고 원두 커피를 셀프 코너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